네, 이 시대에 첫 출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겸손이, 이 시대 참 공간이, 이 시대 참 민간이, 그러다가 이 시대 참 조수리이 된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세상 일이 짜여진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일부러 부탁을 했는데 축사를 하시게 됐던 분 두 분이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삐져서 가셨군요. 세 분이 우리 동네 중학교 체육관 하나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안 해주면 우리 동네에요. 제가. 네? 우리 동네. 네, 그 동네입니까? 강동네. 네, 진선미 의원 대신 일어나세요. 네. 아니, 감독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한일용 구의 의장, 잠깐 일어나세요. 네. 이분이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포구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 세운적 축제 한복판 둘째 달입니다. 작년에는 3일 동안 연인원 60만 명 이상이 이곳 마포구청 주변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번 올해는 아마 70만 명 이상이 다녀갈 것을 예상을 하고 오늘이 그 피크 둘째 날입니다. 덕분에 제가 이 출판기념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아무런 목적이 없었고 가장 큰 목적은 서울교통방송에 나는 거였습니다. 마포구청 주변은 정청래 출판 기념일로 혼잡하오니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였는데 이 출판 기념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도와서 같은 시간 오후 3시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로축구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세운전 축제 한 30만 명이 지금 이 근처에를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프로 대통령 선거 이기는 법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신화를 만들었던 우리 일반 국민들의 모임인 노사모의 핵심 요원이었던 미키루크 이상호 제 친구도 저기 와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 없다. 이것이 제가 그저께 광주의 아이코 생활협동조합에 가서 강의했던 핵심 주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김갑수 우리 선생도 내년에 대선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화두를 던진 것처럼 전국 곳곳에 강연을 제가 요즘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폭정은 합리와 이성과 그리고 관례를 벗어난 매우 특수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닥칠지도 모르는 것을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사용법을 읽어서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안 웃으시죠? 국회의원 사용법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이처럼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데 반드시 필요 충분한 조건입니다.
대학 입시 때 우리가 수능 시험에서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수학 정성을 읽었듯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사용법을 반드시 끼고 다니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이해를 먼저 한 분이 가르쳐주면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치 김갑수 선생 같은 분도 절대로 국회의원 안 할 것 같지만 저분이 국회의원 하면 이런 눈물로 없습니다. 김갑수도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 아닌 것처럼 맨날 좁혀나가 떠들더니 들어가더니 똑같이 버렸어. 아이고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는 이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잘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못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저 같은 1등 국회의원도 있고 MS를 왜 MS만 독점 계약하는 거예요? 배움이 있어야지. 창피해 죽겠어. 이런 300등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300명의 성적은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국회의원 300명도 1등부터 300등까지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저는 현재 스코어, 제가 채점 결과 1등은 손혜원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2등이 진선비고요. 3등이 김병관이에요. 가신 분들은 100등 이상이에요. 끝까지 있으면 4등 정도 할 건데 다 가버렸어요. 국회의원을 300명을 모두 다 300등 꼴찌화시키는 게 언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를 얕잡아보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무관심하고 해야 언론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언론과 유착한 행정권력이 강화됩니다. 국회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언론과 행정부의 힘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서 정치 냉소주의에 같이 그 대열에 합류하고 정치를 무관심하게 되고 정치를 욕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이 땅의 지성이로서 한마디 꾸짖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너도 나도 모르게 다 덩달이가 돼서 누가 욕하면 더 욕하고 한마디 하면 두마디 세마디 해서 국회의원들 볼기를 때리는 것, 그것이 국민 스포츠가 된 대한민국,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발전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역사상 최초의 책이 바로 국회의원 사용법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특별시 마포구 마포을 국회의원 출신 정청래. 제가 해봐서 압니다. 국회의원은 새 가슴입니다. 국회의원 센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핸드폰 번호를 입수해서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나쁜 놈 이 세 장 문자 한번 보내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고 우울해요. 두 명한테 오잖아요. 이거 큰일 나요. 보좌관 불러서 상의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거짓말 안 붙이고 10명 정도가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하잖아요. 그 다음날 국회 출근하기 싫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쁜 국회의원을 그렇게 혼내주자는 겁니다. 대신 손혜원 국회의원처럼 진선미 의원처럼 김병관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 잘하는 사람한테는 문자에다가 의원님 화이팅! 제가 연말에 10만원 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문자를 복수해가지고 2만 명한테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나 이런 문자 받았다고. 국회의원은 자랑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 있잖아요. 사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 MS 의원 있잖아요. 강남. 그 지역구민들 뭐하고 계세요? 손가락 잘린 거 있잖아요. 크게 해가지고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1인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을 못 지나다네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잖아요. 걱정돼요. 다음에 떨어질까봐. 평판 안 좋아서. 그래도 개선점이 없다. 국회 정문 앞에 가서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사진기자들과 찍어요. 그건 아잖아요. 그럼 돌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잘 갈궈주시기 바랍니다. 욕만 하지 말고 칭찬을 하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후원금 내는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어차피 세금으로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때. 그거고요. 그리고 그거 만땅 다 차잖아요. 그것도 500만원씩 3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씩 1500명 받은 사람은요. 동네방네 소문나고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 이렇게 1500만이, 500명이 소액 가서 냈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팬클럽 만들어주는 겁니다. 손혜원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손혜원을 사랑하는 마포 주민들의 모임. 손마모,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만들면은요, 의총대 다른 사람 국회의원들 말하다가 안 들어요. 그러나 이거 만들었다. 잘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야 그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파악하게 되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의정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김병관 의원은 이런 부분이 괘씸하다.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 그거 있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20명만 딱 작정하고요. 매일 김병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들어가서 조직이 시작하면은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신경쇠약으로. 진짜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회사례를 네. 여기도 드네요.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진선미 의원으로 바꿔주세요. 이번 전당대회 때 온라인 권리당원들이 위력을 발휘했죠. 실제로 온라인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한 사람은 얼마쯤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진짜 일을 안 걸고 하잖아요. 대세를 이룹니다. 아, 그리고 이게 대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주 하다 보면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후보 때 노사모가 몇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키루프 이상호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오프라인에 열정적으로 나와서 노무현을 외쳤던 사람 1000명이랍니다. 그 1000명이 분위기를 다 장악하고 대선을 지배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 프로 대통령 선거 이기는 법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비법을 공개해놨습니다. 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보안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새누리당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그 책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100만 권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100만 번이 지나면 이 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책은 절대로 복사가 되지 않게 특수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복사가 안 돼요. 복사를 시도하면 큰일 납니다. 내용인 즉 결론인 것은 축구를 하더라도 포지션이 있듯이 지지하는 사람 정도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각자의 미션이 다 다른데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으로 임명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SNS 특별대책위원장으로 제가 저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NS 특별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할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그분이 저를 임명하든 안 하든 제 책을 보십시오. 이미 임명해놨어요. 저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무지하게 괴로울 거야.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역할, 분담 이런 것을 국회의원 사연법, 권말 프로, 대통령 선거 이기는 법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써놨습니다. 영업 기밀상 더 이상의 책 내용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절반도 안 차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 했는데 경찰 추산 4,500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을 저 혼자 상상해 봅니다. 경찰 추산은 4,500이지만 주최 측 추산은 4,000 정도로 거꾸로 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상상해 봅니다. 원래 출판기념식 이렇게 오면 어쩔 수 없이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렇게 구경하시고 올라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대상화되는 그런 행사라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리고 올라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잘나서 더 똑똑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평등한 사회인데 마지막에 또 제가 이렇게 조금은 길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미안해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덜 미안해도 되죠. 왜냐? 이 책은 내가 썼으니까. MS 이은재 의원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패러디했습니다. 트위터에 아이폰은 왜 애플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나요? 애플은 배운 게 없어. 애플 사퇴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트위터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 사용법은 왜 푸른숲과 독점 계약했나요? 다른 출판사가 억울하지 않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용법은 왜 정청래 혼자 독점적으로 집필을 했나요? 전직 국회의원 사퇴하세요. 전직 국회의원을 사퇴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김병만 의원, 그 배지 저한테 주세요. 전직 국회의원 사퇴라는 것은 배지 달고 다니라는 얘기인데. 네. 여러분, 합리와 이성을 망각하고, 그리고 불의와 폭력과 억지가 판을 치는 사회지만, 그래도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진리의 강물은 국민의 넓은 바다, 국민의 가슴 속을 파고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분 가시지 마세요. 전 지금 밖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떤 분이 올라와서 또 뭔가 세레모니를 하나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서 만나고요. 이동형 작가와 제가 합동 사인회를 또 이 시기 끝나고 할 테니, 가지 마시고, 줄을 서서, 길게 서서, 오랫동안 지치면서 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마음 아팠을 제 집사람에게 여러분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청래 저자의 셀프 축사. 약간 긴 셀프 축사.